안녕, EBS 친구들! 안녕하세요! 달봄 채널의 다혜, 나봄, 선천입니다. 오늘 비리비리 비리비리 나는 우진 마지다. 나는 행성 M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줄 수 있겠는가? 비리비리 비리비리. 그럼요, 얼마든지요. 삼촌 이제 돌아와요. 같이 출발해야 하니까. 맞아, 같이 출발해야지. 그렇다면 같이 출발해 볼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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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나봄? 우주도시 루키 편에서는 3D 블록 5개, 소형 블록 5개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면 파랑 블록을 모블록판 중앙에 꽂아주면 됩니다. 어? 우리의 미션은 빨간 우주사가 한 개를 마지에게 가져다 줘야 하네요? 맞아. 그런데 미니봇은 직진 본능이 있어서 출발하면 절대 멈추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 신호 블록을 놓아야 하는지 잘 생각해야 돼. 할 수 있겠어? 그럼 이 갈림길에서 왼쪽 방향 블록을 놔주면 되겠네. 그렇지. 출발은 어떻게 해요? 미션 팁에 나와 있죠. 파랑 시작 블록을 빼면 미니봇이 출발해. 아, 미니봇 출발. 빨간 우주사가 먹었고 이제 마자한테 간다. 성공! 예! 잘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볼까? 이번에는 마자에게 파란 광석 한 개를 가져다 줘야 하네요. 어? 그런데 파란 광석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 광석도 있어. 그러게. 여기서 삼촌 팀 내갑니다. 미니봇은 서로 다른 자원일 때 교환하고 같은 자원일 땐 더해서 가져갑니다. 아, 그럼 우리는 파란 광석 한 개를 가져다 줘야 하니까 빨간 광석 두 개를 갖고 가서 파란 광석 한 개로 교환하고 마지에게 가면 되겠어. 아, 그러네. 그럼 첫 번째 갈림길에는 초록색 블록을 놓고 두 번째 갈림길에는 노란색 블록을 놓고 세 번째 갈림길에는 아래로 가야 하니까 초록색 블록을 놓으면 어? 방향 신호 블록은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하네요? 맞습니다. 방향 신호 블록은 한 번밖에 사용 못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아!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네. 빨간 광석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아래에 있는 파란 광석 한 개랑 교환하는 거야. 아, 그러면 아래쪽 블록이랑 왼쪽 블록을 하나씩 사용하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갈림길에는 초록색 블록을 놓고 두 번째 갈림길에는 노란색 블록을 놓으면 끝! 그럼 출발해볼까요? 오, 출발했다! 빨강 광석을 가지고 너희들 진짜 잘한다. 그럼요. 툭하면 척이죠. 좋아서. 그렇다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다음 스테이지로 척하면 척 떠나볼까? 이번에는 크리스가 우리에게 모든 물음표 위치를 다녀와줘 라는 미션을 줬어. 어? 그런데 삼촌, 이 모래폭풍은 뭐죠? 이 모래폭풍 중 한 곳에는 외계인이 숨어있기. 네? 크리스에게 가려면 모래폭풍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죠? 미션 팁을 보니까 외계인은 파란 광석 지형 위쪽에 있대. 파란 광석 지형 위쪽이면 하, 여기에 외계인이 숨어있나 봐. 그럼 우리는 왼쪽으로 가서 위로 그리고 아래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 갈림길에는 왼쪽 방향 블록을 놓고
두 번째 갈림길에는 위쪽 방향 블록을 놓고 세 번째 갈림길에는 아랫방향 블록을 놓고 마지막 갈림길에는 오른쪽 방향 블록을 넣으면 되겠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피해갔다. 재밌는데요? 그치? 너희들이 재밌게 해준 덕분에 맞은 행성 M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말 재밌는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친구들 안녕!